오직 팬들을 위해서 SNS로도 소통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였던 포스팅에서 비극의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억지와 조지의 폭행 논란. 지금 시작합니다. 억지와 조지가 또 한 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불화설입니다. 심지어 억지가 조지를 때렸다는 폭행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JTBC의 충격적인 영상이 제보됐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억지와 조지. 그때 억지가 조지의 따기를 때립니다. 조지는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반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억지의 폭행 제보가 줄을 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매니저를 사이에 두고 이동하는 억지와 조지. 제보 영상 모두가 불화설에 불을 지피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억지와 조지의 측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억지랑 조지 서로 대화 안 해요. 걔네들 뭐 할 말 있으면 SNS로 겨우 뭐 대화할까 하나? 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들. 바로 오늘 억지와 조지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욕설인 듯한 초성이 적혀있는 억지 조지의 SNS. 서로를 저격하는 글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이 글은 초성으로만 적혀서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억지 ᄉ이란 뜻 아닙니까? 아, 아니죠. 단순히 생각하면 욕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달간 연구한 결과 숨은 뜻을 알아냈습니다. 억지 밥 한번 샀다고 생색이냐? 인정. 수복 살게. 예? 수복이라고요? 예. 그럼 억지가 쓴 미음 치읓의 뜻은 뭡니까? 민초, 민트초코입니다. 이거 ᄉ이랑 미친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민트초코, 수복. 그렇다면 억지가 조지를 폭행했다는 논란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면 억지가 뺨을 때리는 모습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늘 고정적인 입모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입모양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결과 바로 여보세요입니다. 앞뒤 상황으로 추측해 볼 때 미래에서는 뺨을 때리는 것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한 동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에선 뺨을 때린 후 전화통화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저희는 끈질긴 취재 끝에 억지 조지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전화 안 받고. 아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놀랍게도 미래에선 뺨을 때린 후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 속에서 둘의 다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논란이 됐던 억지와 조지의 거리두기 의혹 역시 다른 각도의 영상이 공개되며 오해가 풀렸습니다. 최고의 아이돌이자 파트너 억지와 조지의 우정에 응원을 보냅니다.